자, 첫 번째, 키위 미디어 그룹. 자, 삼성이 싸이월드에 전격적으로 투자 발표했다는 그런 이슈입니다. 키위 미디어 그룹의 에어라이브가 싸이월드를 인수하면서 부활을 천명한 지 1년 만이라고 하죠. 현재 지금 고점 대비, 아침 고점 대비 조금 밀려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삼성입니다. 한번 엮일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키위 미디어 그룹은 개별적으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은 현대상선. 정부가 현대상선에 10조 원 지원 가닥을 잡았다고 하죠. 시총 현재 1조 6천억 정도인데, 정부가 현대상선에 추가 지원 가닥을 보여주면서 10조 원이 유력하다 하면서 장중에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KLNET. 자, 북항 재개발 사업에 월트 디즈니의 마블도 들어선다. 이런 이슈가 들어왔죠. 월트 디즈니 영화 제작사 마블이 헐크 등 영화 체험관을 10월달 개장하겠다 하면서 엮일지 안 엮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KLS이 관련주로서 엮이면서 장중에 소소한 파동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희건설. 자, 금일 바이오가스 관련 테마가 수급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동 종목인 서희건설 또한 5개의 매립 가스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장중 파동은 아직 안 나왔지만 자리 자체가 뭐 나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코렌. 자, 이 종목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바로 급등적인 파동이 나와버려가지고 오전에. 자, 23일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 발표를 하게 되죠. 갤럭시 노트8. 출시를 하게 됩니다. 갤럭시 노트 8에는 세계 최대 판매 예상이 되면서 홍채 인식 지원이 부품이 공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장중 코렌이 급등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